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프리티가든입니다. 태풍이 염려했던 것과는 달리 부산 쪽에서 소멸해서 뭐 이쪽 위에 쪽 중부지방에는 전혀 영향을 안 받았네요. 비가 아침에 오긴 왔어도 그냥 좀 더위를 살짝 가셔줄 만큼 왔어요. 태풍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이 돼서 저도 옥상 위에 있던 아이들 이쪽 베란다 쪽으로 막 옮기고 막 부산을 떨었었는데, 아, 너무 시시하게 가서 좀 아쉽긴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은요, 새로운 다육이 요거 상아 스페셜이라고 요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다른 다육이도 좀 데리고 나와봤어요. 요게 이제 상아 스페셜이 하얀 흰 분을 뽀얗게 쓰고 있는 동형 다육이에요. 그래서 제가 동형 다육이 중에서 대표적인 거, 방울복랑, 요거랑 저희 집에 대품 방울복랑, 또 중품 방울복랑, 그리고 동형 중에서 제가 갖고 있는 거, 아도데스 인디언 곰봉이에요. 요렇게 동형 다육이들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이 폭염 속에서 아이들이 잘 견디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요것도 맨 나중에는 요 상아 스페셜. 상아 스페셜은 여러분이 많이 보던 다육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요 한여름에 제가 이 동형 다육이 시원하라고 은빛 다육들을 조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저희 집에 요 중품 정도 되는 방울복랑이에요. 방울복랑이 제가 휴가 가기 전에 물을 한번 듬뿍 주고 말리고 갔어요, 선풍기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물을 한 번도 안 줬답니다. 그때가 아마 7월 초쯤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만져보면요, 물을 통통하게 머금고 있어요. 아주 통통해요. 그리고 일부 아이들은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조금 잎이 말라가면서 자구를 떨구고 있기도 해요. 이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요거는 이게 저절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두 개씩 이렇게 떨어지네요. 그 위에 아이들은 튼튼하게, 물을 통통하게, 그리고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이렇게 자구가 쌍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구가 이렇게 하나로, 두 개짜리 하나로 나오고요. 요거는 쌍으로 네 개짜리가 나옵니다. 네, 쌍으로 나오는 게몇개 있더라고요. 이렇게 쌍으로 자구가 나왔어요. 참 신기하죠? 방울복랑이 이렇게 쌍둥이 자구가 나오는 거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요것도 4개 나오고, 요거는 중품인데 오히려 4개짜리가 많이 나왔어요. 요것도 쌍둥이 자구가 나왔답니다. 요렇게 방울복랑, 중품 방울복랑 잘 크고 있고요. 대품 방울복랑 한번 보겠습니다. 대품 방울복랑도 물은 좀 많이 빠졌어요. 베란다 안쪽에, 창가 쪽에 두고서 계속 선풍기 바람 쏘여주면서 물은 그때 7월 초에 한번 듬뿍 주고 선풍기로 말린 후한 번도 안 줬거든요. 엄청 통통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얘네들이요, 물을 아직도 엄청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8월 말까지는 절대로 물을 안줄 겁니다. 쭈글거릴 때까지는. 근데 이제 아까 저것처럼 이렇게 한두 개씩 이렇게 마른 잎들이 떨어지곤 해요. 이건 상관없는 겁니다. 네, 마른 잎이 떨어진 거몇개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저절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저절로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자구들이 아주 자글자글 나와요. 오히려 여름에 더 나오고 있네요, 얘네들은. 봄보다 여름에 자구가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요렇게 이제 한 쌍의 자구들이 나와요. 저거 중품은 두 쌍의 자구들이 자꾸 나왔었는데 요거는 자구가 한 쌍씩 안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네요. 요거는 저희 집 방울복랑 하얀 분을 쓰고 있어서 폭염 속에서도 겨울 같은 느낌을 주는 아이들, 요 아이들 두명 이렇게 잘 자라고 있다는 거 보여드렸고요. 너무너무 복스럽고 탐스러워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아도데스는 잠을 자고 있어요. 계속 지금 한여름이라서 완전히 잎을 오므리고 있습니다.
아도데스는 이렇게 한여름에는 잎을 똑 다물고 있으면서 에케베리아 속 로제트형으로 생겼는데 이렇게 잎을 팍 다물고 있어가지고요. 뭐 알사탕 물고 있듯이 뭐 잎을 탁 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을부터는 좀 잎이 벌어지면서 색감도 예쁘게 물들고 그렇게 되겠죠. 아도데스였고요. 요거는 잎전, 요거는 인디언 곤봉인데 인디언 곤봉도 이렇게 안에서 오히려 여름인데 불구하고 자구가 자글자글 몇 개가 나온지 셀 수도 없습니다. 네, 인디언 곤봉도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요것도 제가 7월 초에 물을 주고 여태까지 한 번도 물을 안 줬습니다. 네, 지금은 물을 아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동영다육이는요. 그 물을 주더라도 선풍기 등 이런 걸로 완전히 이 화분 속을 말려야 합니다. 엄청 쭈글거려서 아, 이 아이가 죽을 것 같다 하실 때는요. 물을 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물을 주실 때는요. 선풍기 등으로 이렇게 나무로 꽂아봐서 화분 속이 완전히 말라질 때까지 좀 말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집 동형 다육이들 이미 있던 아이들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상아 스페셜이에요. 상아 스페셜의 학명은 이것도 에케베리아 속이에요. 많이 로제트형으로 생겼죠. 장미 문양형으로. 그래서 이걸 에케베리아 스페셜입니다. 그리고 요 상아가 지금은 이렇게 은빛 색감을 그 하얀 분을 쓰고만 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띄워드릴 건데요. 요게 물이 들잖아요. 그럼 이 안에 핏빛으로 물이 들어요. 루비 스페셜 마냥. 루비 목걸이나 아니면 코피를 흘린 거 마냥 여기에 뚝뚝뚝 빨갛게 물이 든답니다. 그렇게 물이 안에부터 요 정수리에 물이 들었을 때는요. 정말 환상적인 그런 다육이가 됩니다. 네, 상아의 또 다른 매력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좀 뭐 멀로가 좀 잎이 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도 이렇게 흰 분을 쓰고 있는 이 은빛 색감도 완전 고귀하고 순결한 그런 매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것도 번식은 잎꽂이로 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 자구 번식도 하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만약에 윗자라거나 하면은 적심을 해줘서 꼬집기 등으로 안에서 또 많은 번식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아이예요. 그리고 요것도 동형다육이기 때문에 지금 여름에는 물을 많이 아끼셔야 합니다. 여기 옆에 있는 아이들처럼 제가 이렇게 이제 휴가 가기 전에 듬뿍 한번 주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줬거든요. 그랬듯이 요것도 저는 지금 이거 상아 스페셜을 요 새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가 분갈이 할 때 보니까 거기서 그 농장에서 좀 물을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갈이를 한 이후에도 물을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어요. 지금 8월 동안에는 계속 조심을 할 거고요.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해요, 요 아이가. 그래서 물을 줄 필요성이 없습니다. 저는 요거를 한 8월 말쯤에 요 아이들이 물고파 할 때 그때 저면간수를 해주셔도 괜찮고요. 위에서 뭐 스프레이 같은 걸로 뿌려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8월 한 달 동안은 물을 아낄 예정입니다. 이제 상아 스페셜이 이렇게 은빛 색감을 내듯이 이렇게 방울복랑도 하얀 분을 쓰고 있어요.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얀 분을 쓰고 있는 아이가 또 있죠. 화이트 그린이 은빛 색감으로 하얀 별, 하얀 별이라고 해서 화이트 그린이고요. 그리고 또 하얀 색감을 띄우는 게 라오이. 이것도 약간 라오이 린지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상아 스페셜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동형다육이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요 상아 스페셜이요. 한여름이라서 물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을부터 이제 햇볕에 달달 구우면 요 가장자리도 빨갛게 물이 들고요. 그리고 특히 요 정수리 부분에 핏빛으로 물이 듭니다. 코피가 흘려서 빨갛게 물이 든 것처럼 아주 독특한 매력을 띄우고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여러분도 요 상아 스페셜은 그렇게 많이
예, 뭐 흔하게 보지 않은 아이예요. 희귀종입니다. 희귀종 상아 스펙셜을 오늘은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키우는 방법, 동영 다육이, 원산지는 한국이에요. 그리고 학명은 에케베리아 스페셜. 네, 여러분 동영 다육이도 이렇게 여름에 특히 8월 한 달에는 물을 완전히 줄여주시고요. 아주 단단하게 예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알려드렸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동영 다육이 방울복랑하구, 아도데스, 인디언 곰봉, 그리고 상아 스페셜을 스페셜하게 소개시켜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즐거움 가득한 날, 행복한 날 되세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